다니셔서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사실 저는 이번 코스타를 신청할 때 막연히 은혜 많이 받고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냥 한번 그렇게 만났으니까 땡,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. 주님을 더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없는 채로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왔었습니다.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. 강사 목사님께서 요즘 청년들은 진리에 대해서, 복음에 대해서 예수의 목이 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 그건 제 얘기였습니다.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를까? 학교 점수, 취직, 결혼, 돈.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하게 하셨고 초점을 바로 맞추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. 첫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돌벽들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. 좌절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벽이 허물고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감사했습니다. 코스타에 와서 속된 말로 뽕 빼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무슨 고민거리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담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회복케 하셨습니다. 겉으로는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고 강해 보이고 집안에서는 장렬하는 무게감과 씩씩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괜찮은 척 해왔습니다.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제 약함인 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. 제가 갖고 있던 아픔들이 결핍으로 변해서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, 관심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채우려고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상담사님을 통해서 제 약함을 드러내셨고, 저의 연약함과 아픔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때 저를 만져주셨고, 치유해주셨습니다. 저는 정말로 나약하고 주님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. 수많이 들었던 기도들,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, 긍휼함을 베푸소서, 이 고백들이 이제야 100% 진실로 나왔고, 그 전날 느꼈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있던 돌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날 저녁 말씀 중에 하나님은 저 같은 약한 자를 쓰신다고 하셨습니다. 고린도전서 1장 27절.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. 정말로 이 말씀을 믿나요?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니 솔직히 100% 와닿지는 않았습니다. 택함 받은 많은 성경 인물들을 알고 있지만 나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.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. 내 자신이 열등감에 휩싸여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저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나요? 믿어졌습니다. 그래서 매우 기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그 전에는 미련한 자, 약한 자를 택하시고 쓰신다는 게안 믿어졌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 중심이 세상의 성공에 있어서였습니다.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내 미래가 잘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. 하나님보다 내 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성공을 쫓는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. 깨달은 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이 1등, 성공이 2등, 돈이 3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. 그건 마치 내 아내를 1등으로 사랑하고 미스 킴을 2등, 미스 리를 3등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제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법을 깨달았습니다. 코스타 마지막 예배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 하나는 속죄함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. 내 죄를 회개하고
내 죄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은 걸 확실히 믿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미 수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현실 속 제 자신을 보면 과거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려 있고 또 같은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?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.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선 그런 현상은 정말로 내가 죄 씻김을 받지 죄 씻김 받은 거를 믿질 않았던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고 속죄함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 걸 인지하면 사소한 행동부터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과거 저는 세상과 타협하는 이중적인 크리스찬이었다면 앞으로 저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적어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선포합니다. 감사합니다.